1편에 이어서 쏟아질 거라고 예상했던 부동액이 보시는 것처럼 전혀 안 나왔습니다. 서머셋은 어쨌든 교환할 거고 들어갈 자리는 청소해야지 싶습니다. 공간이 협소해서 장갑 끼고 문질러주면 되게 편합니다. 청소는 적당히 하고 이제 신품 서머셋을 장착해줍니다. 카메라 배터리도 떨어지려고 해서 조립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. 어차피 커넥터, 브라켓, 볼트 다 있던 자리에 끼우는 거라 이제는 안 도와주고 구경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래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뭐 하나라도 빠뜨리면 지적하고 있습니다. 브라켓 없이 볼트 끼우거나 커넥터 끼울 때 문제를 빨리 지적해주면 서로 편합니다. 힘들어도 왔던 길 돌아가는 거라 아직까진 괜찮은데 조립 끝내고 부동액 플러싱 할 생각을 하니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습니다. 이 라쳇 소리를 듣고 있으니 좋으면서도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. 에어덕트도 열심히 끼워주고 에어클리너는 당연히 교환... 이거 안 찍으시면 안 됩니까? 안 찍으시면 안 됩니까? 문제는 에어클리너가 이상한 건지 커버가 이상한 건지 시원하게 조립되지 않고 이상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충 조립을 하고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엔진오일을 넣어줍니다. 한 4.5리터 주입한 것 같은데 제 차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엔진오일을 다 넣고 이제 배터리를 연결해서 시동을 걸어볼 건데 와,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. 배터리 위에는 공구를 놔두시면 안 되는 게 플러스 단자 커버를 만약 열어놨고 단자 사이에 공구가 붙으면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작업은 계속 진행돼서 수돗물 플러싱 할 시기까지 왔습니다. 보조통으로 수돗물 넣으면서 이 세팅된 곳으로 폐 부동액을 계속 빼는 식으로 작업할 겁니다. 벌써 조금씩 나오는데 시동을 걸면 아마도 더 열심히 배출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배출되게 해놨고 깨끗해질 때까지 수돗물을 넣어줄 겁니다. 동심으로 돌아가자면 이런 게 유황온천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저 지읒됐다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걸로 봐선 아직 동심의 세계로 가기엔 먼 것 같습니다. 이거 떨어지는 거 보면서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또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게 엔진이 슬슬 뜨거워지면서 아니면 빠질 만큼 빠져서 그런 건지 부동액 빠지는 속도가 느려진 것 같습니다. 진짜 오늘 집에 갈 수 있을지 대충 부동액 넣고 치우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와중에 일이 터졌습니다. 와, 이게 공회전을 꽤 오래 하니까 엔진이 뜨거워서 부동액을 아예 뿜어내고 있습니다. 서머셋이 열리면 이게 안 나오나 싶은데 실제로 라디에이터 상부 호스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건 서머셋이 열렸다는 뜻이고 와, 안되겠다. 물이랑 희석된 완제품 부동액을 넣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리턴 호스로 이 부동액이 나오기 시작하면 슬슬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경하러 왔던 입장이라 차에 대해 공부가 안 됐습니다. 리턴 호스 쪽으로 이제 잘 나오지도 않고 뭔가 지읒됐다는 느낌만 휴대폰으로 검색해보니 서머스탯이 열리면 리턴 호스로 안 빠지고 서머스탯이 닫힌 상태에서만 빠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90도까지 치솟은 온도가 사실 뭐 40도까지 떨어지려면 그냥 집 앞마당에서 커피 빨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지
그런데 폐부동액을 처리하려면 셀프정비소를 와야 하고, 물론 그 비용을 제가 내는 건 아니지만 구독자분도 상당히 답답하셨을 겁니다. 그 마음 저도 알기에 절전모드에 들어갔던 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. 시동 끄고 설마 이게 되겠나 하면서 캘리퍼에 끼우는 올챙이 고무를 연결해봤습니다. 와, 그런데 이게 혹시 냉각 라인에 부합을 줘서 문제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기대 이상으로 잘 흡입이 됐습니다. 다시 시동을 걸고 워터펌프를 돌리면서 부동액을 넣어줍니다. 지금도 엔진이 뜨거워서 리터 노스로 부동액이 안 빠지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넣고 석션기로 흡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시동을 꼭 걸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걸고 해봤습니다. 냉각 라인에 무리는 없을 듯한데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. 이야, 그런데 이 공구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? 그렇게 몇 번 해보니까 굳이 시동 걸고 주입할 필요 없고 흡입할 때도 시동 꺼도 됩니다. 그런데 어느새 카메라맨과 작업맨의 포지션이 뒤바뀌어 있습니다. 뭐가 어찌되었든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 의지가 이 희한한 방법까지 동원하게 만들었습니다. 부동액은 한 7리터 준비했고 미니쿠퍼의 용량이 한 6리터라고 하던데 넣고 빼는 걸 반복해줬습니다. 한 통 가득 빼면 한 600ml는 나오는 것 같고 진짜 한 20초도 안 걸려서 한 통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순삭입니다. 아까처럼 리터노스로 계속했으면 밤새도록 해도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.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는데 부동액 농도를 한번 보니까 어느 점이 마이너스 27도 정도입니다. 마지막에 배출한 부동액 색깔은 거의 이렇습니다.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 이제 아무리 때려 밟아도 부동액 온도가 90도를 넘지 않습니다. 수온 게이지 보고 호달달 하면서 탔던 차량에 리미트가 해제된 겁니다. 왜 제 차도 아닌데 감격스러운지. 서머스탯 열리는 온도가 한 90도 된다고 들었고 이제 이 차는 지극히 정상입니다.